예상하지 않았던 홍수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곳 순천시에서는 정부의 긴급 구호 조치와 함께 전 국민들로부터도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뻗쳐 슬픔에 쌓였던 수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재생의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은 의연금 10,000달러를 보내왔으며 뜻있는 외국 사람들도 속속 구호품을 보내고 있어 자유우방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민을 염려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수해지구를 샅샅이 시찰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강력한 복구와 구호조치를 지시하고 복구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지금 이곳 순천시에서는 부르도자 소리도 요란하게 군인들과 순천시민이 모두 나서서 부서진 도로와 교량 그리고 뚝을 고치고 있는데 작년에 경상북도 영주가 단시일 내에 일어선 것과 같이 순천시의 재빠른 복구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의 보다 힘찬 협력이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